대학물리학 27장 2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어진 문제는 지금 임의의 동의원소 뭐 X라고 할까요? X가 있는데 이 X의 뭐개그 방사능이라고 해도 좋고 뭐 원소의 방사성 원소 수 X의 원소의 수라고 해도 좋습니다. 원자에게 수라고 해도 좋은데 뭐 N개의 X가 있다고 합시다. 이 N개의 X가 지금 반감기 한 번을 지나고 다시 한번더 지났을 때 과연 이 X의 남은 개수가 지금 처음에 X의 몇 배인가를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. 뭐 이거는 저희가 앞선 장에서 배웠던 뭐 분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죠. 매우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뭐 분계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네,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분계식이죠. 이제 람다는 역시 분계 상수고요. T는 시간입니다. 걸린 시간이죠. 이제 지나간 시간. 반감기, 즉 반감기의 의미가 지금 시간이 반감기만큼 지났을 때그 방사성 그 원소의 수가 반이 되는 것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n0가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의 반감기에 걸린 시간이겠죠. 이로써 이제 저희가 람다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람다를 구하시면 람다는 n0끼리 지워지니까 반감기분의 이제 l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쪽 위쪽 식에 대입해주면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임의의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가 있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. 대입을 해주면 n은 따라서 n0 곱하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반감기분의 ln2 곱하기 시간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반감기가 두번 지났으니까 t는 이제 et 반감기가 되겠죠. 이를 이 위식에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n은 n0 곱하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2ln2가 되고요. 이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것은 4분의 1 곱하기 n0가 되죠. 이것이 4분의 1이니까요. 따라서 초기에 t 시간이 지나기 전, 즉 여기서는 이제 반감기의 두 배가 되는 시간이죠.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방사성 원소의 개수의 4분의 1배만큼 있겠다. 따라서 답은 4분의 1배가 되죠. 물론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매우 뭐 좋은 방법이지만 저희가 물리학적인 그런 간단한 그 반감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자면 반감기란 의미가 앞선 장에서도 배웠겠지만 그 방사성 원소의 수, 방사성 원소의 수가 절반이 되기까지 걸리는 뭐 방사성 원자 핵이라고 할까 뭐 어쨌든 핵종의 수가 절반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요. 따라서 한번 반감기를 지나면 n이 2분의 1n 당연히 반으로 지나겠죠. 두 번은 이 지금 그원그이 방사성 원자의 핵에서 다시 한번 반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서 다시 한번 반이 지나야 하므로 2분의 1의 절반,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 해서 4분의 1n이 된다는 걸 그냥 그 단순하게 반감기의 정의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것으로 27장 2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